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건재, 호가 건재시고 성함은 정인자 승자신데 전라북도 장수에 태어나셔서 연희전문학교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전공을 영어로 전공하셨는데 당시에 졸업을 하시고 당시에 그 외증조 할아버지 스승이셨던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민족 정신과 어떤 독립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민족학교였던 고창고보에서 영어 교사를 부임하셨는데 당시에는 본인이 영어 전공이었지만 이제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셨고 외설 최현배 선생님하고 같이 그 조선어학회에서 그 말모의 사전 작업을 이제 같이 편찬하시러 같이 근무하게 되시는데요. 1942년 10월 1일 날 그 다 모진 그 33인의 조선학회 회원의 33인이 다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도 그때 잡히셨고 그때 조선학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작업하셨던 그 말모의 그 수많은 자료들을 다 손실 이제 분실되셔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하셨는데 1945년 9월 제가 8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그 서울역에서 서울역 창구에서 그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자료가 되게 많은데 혹시 이 단체하고 연관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받고 이제 달려가셨죠. 그래서 그 창고에 또 확인해 보니까 그 많은 자료들이 아직 그대로 자료를 찾게 돼서 그 자료를 정말 부둥켜 울었다는 제가 그 증언을 들었고 쿠바에 그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쿠바를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어떤 통로로 연락이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공군 조종사였는데 자기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자기 엄마가 재봉틀을 돌려서 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냈다는. 그래서 집에다가 그 엄마가 썼던 재봉틀부터 이런 거를 기념으로 다 모아놨더래요. 꼭 이걸 한국에다 알려달라고. 권혜라 선생님을 비롯해서 세 분은 그 개성의 3.1운동을 주도한 분이시고 임명혜 선생은 이제 파주에 있던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 다 3.1운동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그 옥고를 치른 방이 그 많이 알려진 여자 그 8호 감옥 유관순과 함께 있었던 일종의 그 감방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3.1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이제 부각될 때에 여성이 처음 만세시위를 주도한 곳이 개성이 있고요. 또 부산이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는 있던 학교도 없애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관련 시설이나 사람들은 못 건들잖아요. 못 건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의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외교적인 게 바탕이 돼 있고. 아레나 캐롤은 미국 데이톤에서 출생하여 스탠튼 소재 웨슬리 여학교, 캔사스 소재 스칼릿 성경훈련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홀스톤 지역 노예 소속으로 남갈리의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가롤 선교사는 한국 선교에 대한 뜻이 있어 이미 미국 본토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고 미 남갈리의 한국 파송 세 번째 여성 선교사로 1898년 9월 서울로 오게 됐으며 그해 11월 개성으로 넘어오게 된다. Lead me, O Lord. Use me as your instrument for your purposes, I pray to you. Empower me, even in my weakness, to help empower. 1899년 12월 19일, 12명의 소녀들을 데리고 개성의 쌍소나무집이라고 불리우던 작은 초가를 구입하여 1904년
12월 12일 개성 지역의 최초 기숙학교인 개성여학당을 설립했는데 1908년 개칭한 교명이 바로 호스턴 여학교이다. 캐롤은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교육에 헌신하였다. 개성에서는 호스턴 여학교, 원산에서는 루시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호스턴 여학교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여성이 배우고 의식이 깨어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던 캐롤에 의해 시작되었다. 신여성교육과 남녀평등 사상 등 의식화 교육에 주력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시대 변화를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인연 깊고 정 쌓인 누시 동산, 교문을 떠나는 우리의 심정, 기쁨과 애연한 느낌 없지 않다. 앞길이 결코 평탄치는 않으리.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누구를 찾고 있는가? 사회는 새 교육을 받은 새 일꾼을 요구한다. Lord, may I fulfill the missionary calling you have given me here in Joseon to the end. You have called me to share with the women of Joseon their God-given rights as your creation, that all are born equal before you, that you have bestowed rights that no one may take away. 그 가롤은 캐롤 의 영어 이름을 이제 한자 내지는 한글식으로 이제 풀어서 이제 가롤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셨죠. 그 미국의 그 남감리교에서 이제 여학교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호스턴 루시 여학교, 그다음에 서울의 배화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여성 미국에서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만 선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 자유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회에서 가장 배제도 소외됐었던 것은 근대 이전 시대에는 여성이 그 중에 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성 교육이 이제 그들의 선교이자 교육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다수의 많은 선교사들은 사실은 정말 어떤 인본주의적인 박애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걸 감내하고 희생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깨어나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킬까를 고민하면서 학교도 짓고 그리고 또 총독부랑 많이 대립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자기 학생들이나 자기 그 교사들이나 그 사람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있고 또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 시대의 여성들은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본인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힘든 시절에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여성 독립 운동가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봐요. 남자 독립 운동가들은 집안을 대표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자 독립 운동가들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숨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집에서 몰래 도망 나오거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드러내놓고 하질 못했어요. 근데 남성 독립운동가 한 분, 저희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최소 남성 독립운동가 한 사람에 여성 독립운동가 세 명 이상은 있었다고. 그 정도로 많이, 셋에서 다섯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였다. 국왕 밑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양반 중심의 세습 신분제의 유교 문화가 팽배한 농업 중심 국가였다. 조선왕조 말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였고 고종은 굴욕적인 한일합방을 체결 조선은 일제 식민지가 된다.
당시 조선인들의 40%가 종이었고 식민지 지배하에 조선의 문맹률은 매우 높았다. 여성들은 자신의 권익이 없었다. 또한 제대로 된 이름조차도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난 여기에서 새 이름을 얻을 거야. 내 이름은 오월이, 유월이, 개똥이가 아니야. 내 이름도 말년이 종말이가 아니야. 여기 와서 세상에 눈을 떴어.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뭔지 몰랐어. 넌 알았니? 우리들은 나는 천부 인권을 가졌대. 난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이 있어. 넌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임명애야. 내 남편은 구세군 사령이야. 공부를 해야겠어. 이 세상을 더 알고 싶어. 사람은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해. 하늘의 운행하는 해와 달과 별의 섭리를 깨닫고 싶어. 더 넓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 나는 고네라다. 나는 심영식이다. 나는 신권빈이다. 나는 임명애다. 1911년 조선교육령 발표 이후 일제의 식민교육 정책과 민족말살 정책이 더욱 강화되자 우리 민족은 전민족적 3.1 만세운동으로 저항했는데 개성지역에서는 호수던 여학교의 호수던 비밀결사대가 주목된다. 호수던 비밀결사대는 호수던 여학교의 주도로 조직된 비밀결사대였다. 권해라, 장정심, 조숙경이 핵심 멤버로 이양화, 권명범, 이영지, 유정희, 조하벽, 김정숙 등이 주도했다. 호스턴 비밀결사대는 저녁시간 교회 4층 기도실에서 미래를 가지며 거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극비리의 기숙생 70여 명을 포섭해 연명선서를 만들었고 커튼으로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세 시위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거사일 3월 3일 호스턴 비밀결사대원은 퇴학원서를 써놓고 학생들은 세대열로 나뉘어 찬송가를 부르며 헌병경찰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행진을 하는데 그때 한 학생들이 민족 자결주의를 연설한 뒤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다. 이어 이 학생들과 동조하는 개성시민은 순식간에 합사하며 천여 명 규모의 군중으로 결집됐다. 이날 만세 삼창의 외침은 일본경찰과 개성시민의 충돌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민의 울부짖음으로 개성시내의 허공을 메웠다. 그렇게 개성지역 만세 외침의 시작은 바로 꽃다운 여학생들의 손에서 시작됐다. 3.1운동은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일본 경찰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조선에서 대학을 갓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학생신분으로 투쟁에 참가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듣는다면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침착하자. 태극기는 품 안이나 치마 속에 숨겨. 그리고 정오가 되면 일제히 태극기를 꺼내 외치는 거야. 장터에는 헌병들이 순찰을 두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평소처럼 물건 구경을 해. 알았지? 우리는 힘없는 여자라 일본군들이 주목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겁내지 마.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만세를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그 3.1 운동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 어떤 선언문을 날른다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걸 날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그러한 것은 전부 숨겨져 있죠. 그냥 유관순 저희는 이제 언니 뭐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묻혀져 있죠. 기독교계에서 선교 교육이 시작된 곳들이 많았었죠. 그럴 때에 그 여성들이 학교라고 하는 사회 조직에 다니면서 그들에 의해서 즉 가족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로 네트워크를 가장 최초로 형성한 게 3.1운동 때의 여학생이 중심이 되는 3.1운동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근대적인 사회적인 진출,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서 여성이 국민의 한 주체로서, 민주주의 한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진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모습, 여학생의 새로운 탄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자부심이 막 생겨나고 일단 자세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곳한 여성이 아니라 허리 펴고 고개 들고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성들로 교육받고 키워지고 군중들을 앞장서서 이끄는 모습의 여성상은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역시 3.1운동이고 그 당시 그 기독교 계열의 여학생들.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그러니까 권혜라라는 분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별명이 권남봉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봉가를 개사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웅변가이며 굉장히 앞선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 운동가들 중에서도 앞선 여성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권남봉이라고 별명을 불렀겠어요. 같은 독립, 그러니까 권남봉이, 남봉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들끼리도 남자분들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33인 민족대표 중 한 분이셨던 오하영 목사님께서 개성으로 독립선언서를 보내셨어요. 2월 28일쯤에 도착했는데 그때 개성에 연고를 두셨던 오 목사님마저 개성에서는 일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선언서도 조금만 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한탄하실 정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언서를 배포하겠다고 나서는 기독교 인사들 포함해서 남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서 보관하는 것도 저마다 떠넘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교회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석탄광에 숨겨지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호수돈 여학교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던 신공량이 저를 엄청 말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석탄광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윤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어윤희 선생님은 그때 전도부인이면서 여장부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어떻게 배포를 할 수 있을까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관빈 언니 그리고 신명철 언니 같이 만나서 교회 부인들, 호수돈 여학교 학생들, 미리음 여학교 학생들을 다 규합해서 거리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피와 조국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만세 운동도 못하는 부끄러운 개성이 될 뻔했는데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거사는 경성과 같은 날 같은 시각인 3월 1일 오후 2시에 마쳤습니다. 일단은 개성 읍내에 있는 만월정, 북본정, 동본정 각 거리에서 되게 당당하게 팔에다가 조선 독립 선언서를 걸고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3.1 항쟁의 시작을 알렸던 것 같아요. 3월 3일 개성에서의 첫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호수돈 여학생 35명은 3월 3일 2시쯤부터 3355 대를 이루어 독립가와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점점 늘어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권해라의 담대한 실천과 개성 여인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날 개성에서의 첫 만세 시위는 없었을 겁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하나였습니다. 앞장선 독립투사들의 애국 항쟁을 지켜본 호스턴 여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미리 자퇴서를 내놓고 시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결사대까지 조직했습니다. 저 또한 독립운동 대열에 합류해 함께 열변을 토했습니다. 15세, 16세 소학교 생도들로 구성된 소년대 수백 명도 천주교에서부터 만세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합세해 1인 집에 개항된 일장기를 찢어버리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일제 파출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과격한 시위도 감행했습니다. 파주에서는 1919년 3월 10일에 첫 만세 시위가 벌어졌어요. 파주군 교화 국립보통학교에서 학생들 한 100여 명을 이끌고 제가 임신한 몸을 앞장섰죠. 그리고 3월 25일에는 저희 집에서 3월 28일 날 만세 시위를 일으킬 테니까 모두 다 둥글봉으로 모이라는 그런 경문을 작성을 배포했어요. 그리고 거사 이틀 전인 3월 26일 한 700여 명과 와성 면사무소로 가서 면서기들에게 휴무하라고 막 압박을 하고 바로 주재소로 향했죠. 그때 시위대를 향해서 일제 헌병의 발포가 됐고 최홍주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시위대도 해산됐습니다. 저는 바로 체포되었고 1919년 9월 29일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1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남편도 수감이 돼서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죠. 하지만 그 막 파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운동의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어요. 1919년 3월 28일 봉일천 장날에 장군과 광탄면 주민들이 합세한 만세 시위가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고양군 주민들도 합세한 일종의 연합 시위였죠. 일제 헌병들은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6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대규모 만세 시위가 피로 얼룩진 역사 현장으로 기억되는 순간이었죠. 3월 1일 보성여학교, 숭의여학교, 루시여학교, 경성여고부, 정신여학교 시위. 3월 2일에서 11일 영생여학교, 호수돈여학교, 신명여학교, 수피아여학교, 보신여학교, 일신여학교 시위. 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기전여학교, 의신여학교, 영명여학교, 의정여학교, 정명여학교 시위. 여학생과 지식인은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밀회합과 비밀결사대 활동을 주도했다. 대표적인 호스턴 여학교의 비밀결사대와 숭의 여학교의 송죽결사대 이외에도 기생, 상인, 농민, 양반 등 너나 할 것 없이 여성 구국 의지는 독립의 열망으로 표출되었다. 의병장 유니슨과 안사람 의병단, 여성 국채보상운동은 여성 구국 의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적 토대가 되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학생들 시위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던 게 기숙사를 공동생활을 했었던 여성들이 함께 우르르 가고 그리고 기독교 계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있는 집 자식들 뭐 지위가 높은 집 자식들이 아니라 뭐 고아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신분이 이렇게 낮은 집 딸들도 있고 그런 여학생들이 진학을 할 수 있는 3.1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이제 그 준비가 기획 단계에서도
그리고 3.1운동이 벌어진 걸 안 이후에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뭉칠 수 있었어요. 또 친구가 쓰러지는 걸 보면은 더 분노하고 또 동지의식이 생기고 동료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모두 같은 날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게 됐습니다. 유관순, 권혜라, 어윤희, 심영식, 김향화, 노순경, 임명애, 그리고 저. 8명이 수감된 8호 감방은 똑바로 설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좁디좁은 곳이었고요. 우리는 온갖 치욕스러운 고문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폭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꼭 살아서 나가자고 맹세했어요. 우리를 지켜준 건 조국과 한날 한시 같은 곳으로 온 서대문 형무소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청이 통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던 8호 감방은 옥중투쟁본부라고 불렸습니다. 통방이라는 비밀스러운 연락으로 여자 감방 17개 전체에 비밀스럽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이 1년째 되던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그 소리는 형무소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옥사에 이어서 남옥사에서도 만세 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일본군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또다시 모진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전 아이 때문에 19년 10월에 보석으로 출산하고 11월에 다시 아이와 함께 입수했어요. 제 남편 염교호도 복역 중이어가지고 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8호 감방 동지들이 제 아기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특히 관순이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아이였어요. 막 밥을 덜어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막 허리에 둘러서 체온으로 말려주기도 했습니다. 어윤희 선생님도 헌신적으로 저와 제 아이를 돌봐줬고요. 관순이가 1920년 9월 28일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모두 목 놓아 울었습니다. 1920년 4월 11일 만기 추록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망측한 대접들을 받았습니다. 일본 놈들은 조선 사람들을 이용해서 고문했습니다. 통역도 문제였지만 민족 균열이 목적이었어요. 여학생들이 나서서 만세 시위에 가담했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고문하면서 배후 조정 세력이 누군지 찾아내려고 혈안이 됐어요. 여학생들을 고문하면서 발가벗긴 채 고문을 했고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깨어나면 세워놓은 거울 앞을 고양이처럼 기어가기도 했고 찬물 끼얹기와 인두 담금질을 번갈아 가기도 하고
음모를 뜯어내는 등 인간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학교를 많이 세워서 청춘 남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 해외로 유학을 보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 우리 대한 동포시여. 우리나라 이 반만 년 문명 역사와 2천만 신성 민족으로 삼천리 강토를 좋게 자존할 만하거늘 침략적 야심으로 세계의 공법 공리를 무시하는 저 일본이 추세적 만성으로 조국의 흥망이해를 불구하는 역적을 협동하여 압박 수단으로 형식에 불과한 합방을 성립하고 제반 음독한 정치하에 우리 2천만 형제자매가 노예와 희생이 되어 청고에 씻지 못할 수욕을 받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스스로 멸망할 함정에 갇혀서 하루가 1년 같은 지리한 세월이 10여 년을 지났으니 그동안 무한한 고통은 다 말할 것 없이 우리 동포의 마음속에 품은 빚으로서 증거할 바로다. 필부 함원의 5월 비상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수천만 창생의 억울 불평한 애수를 지공 무사하신 상제께서 통촉하심이 없으리요. 고금에 없는 구주 대전란의 결국에 민본족 주의로 만국이 평화를 주창하는 금의를 당하여 감사하신 남자 사회에서 처처의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만세 한 소리에 엄동설안의 반도 강산이 양춘 화풍을 만나 만물이 소생할 시기가 이르렀으니 아무쪼록 용력 위에 1층의 용력을 더하고 열성 중에 1도의 열성을 더하야 유시 유종하심을 혈성으로 기도하는 바오며 우리도 비록 규중에 생활하야 지식이 목매하고 신체가 연약한 아녀자의 물이나 국민됨은 일반이요 양심은 한 가지라 용력이 절등하고 지식이 고명한 영웅 달사도 뜻을 달하지 못하고 억울히 이 세상을 마친 자 허다하건만은 비록 지극히 목매한 필부라도 성력이 극도에 달하면 반다시 원하는 것을 이룬한 것은 소소한 천리라. 우리 여자회에서도 동서를 물론하고 후생에 모범 될 만한 숙녀 현원이 허다하건만은 특별히 금일에 우리의 본받을 선생을 들어 말하면 서양 사파다리라 하는 나라에 사리라 하는 부인은 농가의 출생으로 아들 여덟을 낳아 국가에 바쳤더니 전장에 나가 승전은 하였으나 불행히 여덟 아들이 다 전망한지라 부인은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춤추며 노래하여 가라되 사파달 사파달아 내 너를 위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다 하며 제군 제군아 국가 국가라는 비장한 유언에 삼군의 격렬한 피가 일시에 끌어 죽기로써 맹셔하야 으태리의 독립이 그날로 되었으며 우리나라 임난 때에 진주의 농계 씨와 평양의 화월 씨는 또한 화륙의 출신으로 용력이 무쌍한 적장 청정과 소섭을 죽여 국가를 다시 붙든 공이 두 분 선생의 힘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우리도 이러한 급한 때를 당하여 겁나의 구습을 파괴하고 용감한 정신을 분발하여 이러한 여러 선생을 본받아 의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실력의 방패와 열성의 비수를 잡고 유진무퇴하는 신을 신고 일심으로 일어나면 위태리가 타국의 절제하에 있음을 분개인 여겨 재정 방침을 연구하며 청년 사상을 고취하여 백절불회하는 지기와 신출귀몰하는 수단으로 마침내 독립전쟁을 개시하였으나 불행하여 열렬한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영변할 때에 감은 눈을 다시 뜨고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우리나라 충원 열백이 명명 중에 도우시고 세계 만국의 공론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는 아무 자자할 것 없으며 두려워할 것도 없도다. 살아서 독립기하에 활발한 신국민이 되어 보고 죽어서 구천 지하에 이러한 여러 선생을 조차 수개함이 없이 즐겁게 묘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 의무가 아닌가. 간장에서 솟는 눈물과 흉곡에서 나오는 단심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대한동포에게 엎드려 구하오니 동포, 동포여, 때는 두 번 이르지 아니하고 일은 지나면 못하나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 동포시여, 대한독립 만세! 어디라도 자료가 있다면 쫓아가서 그걸 발굴해내서 조명, 재조명하는 일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잣대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아무래도 남성들이 더 많이 그 서운의 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뭐든지 역사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또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또 한꺼번에 좀 많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알려진 독립운동가 더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지만 그 시대에 그들 옆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는 기억해주는 거.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그 활동 속에 그럴 때 그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